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의 장혜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빵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전해드릴 건데요. 지난해 빌 잭이라는 손님이 빵집 주인 마저리 실바에게 케이크를 주문하면서 그 케이크 위에 동성애에 반대하는 문구와 그림을 새겨달라고 부탁했었죠. 최근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그 손님은 기자들에게 기독교 신자로서의 신념대로 그런 케이크를 주문한 건데 자신이 차별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빵집 주인은 주문받은 대로 케이크를 만들어줬을까요?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나온 빵집 주인의 입장 그리고 최근 그 빵집 아주카 베이커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빵집 주인이 올린 글의 일부를 소개해드릴게요. It's unfair that he is accusing me of discriminating when I think he was the one that is discriminating. Silva told NBC affiliate CUSA. She said, she refused to inscribe the cakes with the requested messages. All I did was stand up for what was right. Think of what a better place the world would be if we could stop all discrimination and hate. I will continue to stand up for what is right. And I hope our experience is an inspiration to others who are also faced with injustice. Because God loves everyone. 네. 빵집 주인 실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자세히 살펴볼까요? It's unfair that he is accusing me of discriminating. Unfair은 fair의 반대말이죠. Fair은 공정한, 공평한. Unfair은 부당한, 불공평한. 그래서 불공평하대요. 뭐가 불공평하냐면 that He is accusing me of discriminating. Accuse 사람 of 뭐뭐뭐 하면 그 사람을 뭐뭐라는 이유로 비판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 is accusing me of discriminating 하면 그는 내가 차별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내가 차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When I think he was the one that is discriminating. 네, I think he was the one. 내 생각에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The one,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that is discriminating.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차별을 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Silva told NBC affiliate CUSA. 이 CUSA라는 방송국이요.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큰 그 뉴스 방송국인데요. 여기 NBC affiliate이라고 돼 있죠. affiliate은 뭐 자회사 혹은 계열사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뭐 지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지역 뉴스 방송국. NBC는 굉장히 큰 방송국이죠. 이 NBC의 이 콜로라도주 지역 방송국 이름이 CUSA인가 봐요. 그래서 실바가 이 CUS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She said she refused to inscribe the cakes with the requested messages. 그녀가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refuse 했대요. 거부했다는 거죠. 뭘 거부했을까요? To inscribe the cakes. Inscribe은 어떤 문양 같은 것을 새기다. 그래서 케이크 위에 문양을 새기는 것을 거부했대요. 어떤 문양이냐면 with the requested messages. Request는 요청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요청한 그 메시지를 케이크 위에 새길 것을 거부했대요. 어제 내용 기억하시나요? 그 손님이 요구했던 문구, 대표적으로 God hates gays였죠. 결국에는 이 빵집 주인은 내가 파는 이 케이크 위에 그런 문양을 새길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한 거네요.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이 빵집의 이름이죠. 아주카 베이커리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소개되어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요. 실바가 최근에 쓴 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로 바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고맙다 이런 얘기 등이 있었어요. 그 글의 일부인데요. All I did was stand up for what was right. All I did, 내가 한 일의 전부는 was stand up for what was right. Stand up for 하면은 뭐뭐를 옹호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stood up for me.
He stood up for me 하면 stood가 stand의 과거형이니까요. 그는 나를 지지해줬다, 옹호해줬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All I did was stand up for what was right. What was right은 옳은 것이니까요. 내가 한 일의 전부는 옳은 것을 지지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Think of what a better place the world would be. Think of.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What a better place the world would be. 여기서 what은 의문사가 아니라 감탄문 만들 때 얼마나 더 좋은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좋은 곳이 될지 상상해보세요. If we could stop all discrimination and hate. 우리가 discrimination, 차별과 hate, 혐오를 stop, 없앤다면, 그만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좋은 곳이 될지 생각해보세요. 라는 뜻이네요. I will continue to stand up for what is right. Continue to 뭐뭐뭐 하면 계속 어떠어떠한 행동을 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what is right, 옳은 것을 stand up for, 지지할 것입니다. And I hope our experience is an inspiration to others. 나는 희망합니다.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이 inspiration은 영감 혹은 자극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번 경험이 자극이 되길 희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걸 희망하냐면요. Who are also faced with injustice. Face는 뭐 명사로 얼굴인 건 다 아실 텐데 동사로는 어떠어떤 상황에 직면하다, 마주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injustice, justice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 불의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이 또 자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한 거네요. Because God loves everyone. 왜냐하면 신은 모두를 사랑하니까요. 라고 했네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드셨나요? 저는 실바가 쓴 hope, love 이런 단어들이나 문체를 보면서 실바가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 있으면서도 주관이 뚜렷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평범한 한 빵집에서 벌어진 일이 이렇게까지 큰 이슈가 된 걸 보면 동성결혼 합법화 등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